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자 멀티 솔리드를 이제 우리가 이 솔리드를 이제 각각의 솔리드들을 자 부품으로 내보내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이름을 바꿔봅시다. 자, 솔리드 3번은 얘가 뭐죠? 자, 축이죠. 네. 녀석의 이름은 자, 축. 다음에 자, 솔리드 5번 이 녀석은 스페이서 반대쪽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를 스페이서 1번 스페이서 2번 아니면 얘 둘이 완전히 똑같은 부품이면 하나만 해놓고 하나만 내보낸 다음에 나머지 거 요거는 안 내보내면 돼요. 그리고 어셈블리 내보낸 다음에 이 부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부품을 복사해서 똑같은 반대편에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솔리드 7번은 얘는 뭐죠? 얘는 그거네요. 솔리드 7번은 플랜지. 플랜지 1번. 다음에 솔리드 8번은 자 여기는 플랜지 2번 자 솔리드 9번은 자, 베벨 기어 자 솔리드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하우징 다음에 솔리드 11번 같은 경우에는 커버 플랜지 이렇게 가도록 하죠. 솔리드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핸들. 다음에 솔리드 13번 같은 경우에는 캡.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 드릴지기와는 다른 탑다운 예제에서 제가 스핀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름도 자, 스핀들이라고 내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핀들이란 부품 아래에 있는 여기 10개의 스핀들이란 부품 아래에 있는 이 10개의 여기 솔리드 이 녀석들을 스핀들은 어셈블리로 승격시키고 각각의 솔리드들은 부품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탭에 가가지고 구성요소 만들기 그래서 선택 항목은 전체 선택을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대상 조립품의 구성요소 삽입. 자, 근데 대상 조립품 위치가 전에 한번 우리가 저장을 했었던 그 위치로 인식되죠? 그래서 위치를 바꿉시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위치를, 자, 스핀들. 자, 여기는 스핀들의 자, 조립품 파일 위치도, 조립품 파일 이름도 스핀들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다음에 보면은, 자, BOM 구조를, 여기 보면은, 베벨 기어 이런 거는 구매품이죠? 웬만하면 구매품 가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자, 구매품이라고 볼 만한 게 별로 없네요. 뭐, 핸들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핸들 같은 것도 할게요. 핸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성품을 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에 그 구멍만 가공을 하는 거니까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멀티 솔리드를 작성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품이 작성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부터 자 볼트 연결을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연결을 할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죠. 근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는 데라 지금 현재 없어요. 그죠? 현재 없어요. 여기 우리가 가상선으로 여기 조립되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볼트 연결이 자, 볼트 연결이 성립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 어셈블리를 나중에 메인 어셈블리로 넘기잖아요?
그럼 메인 어셈블리하고 이 녀석하고 서로 볼트 연결해가지고 그때 다시 합치면 됩니다. 여기서 합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트 연결할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연결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어셈블리에 나와 있듯이 PCD45를 가지는 자, 이 볼트. 자, 크기가 5mm짜린데, 자, 4개가 돼 있죠. 자, 5부터 해봅시다. 설계 탭에서 자, 볼트 연결. 조립품을 한 번씩 저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자 유형이 막힌 연결 유형이니까 일단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생성을 해야겠네요, 그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이 면에다가 자 PCD 45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점 명령으로 자, 점을 여기 45 파일째 원에다 그리고 점과 여기를 수직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점을 자,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 점을 여기에 대해서 4개. 제가 스케치에서는 웬만하면 패턴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서의 저기 스케치 원형 패턴은 이 요소를 가지고 패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에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쓰셔도 무방합니다. 저거 요건 제가 보증을 드릴게요. 자, 계속 진행을 하자면 볼트 연결을 해서 자, 시작 평면을 여기로 잡고 점을 여기로 잡고 막힘 시작 평면을 여기로 잡고 다음에 5mm로 됐죠? 돼 있네요. 이미 5mm로. 디폴트가 5mm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네요. 점유세를 추가하려면 클릭. 표준 KS 볼트는 소켓머리 볼트. 자, 볼트 하나 추가하고 그다음에 스프링 워셔 하나 추가하고 그다음에 평 워셔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가 적당한지 보고 확인.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볼트가 이렇게 삽입되겠죠? 이 스케치는 가시성 체크에 대해서 숨기고요. 자, 반대편도 자, 요 카바를 드러내야 볼트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성 체크에 대해서 일단 숨기고요. 이 부품 안으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또 작성한 다음에 자, 45 PCD 선 그리고요. 점 명령으로 찍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이 점을 여기에 중심점에 대해서 360도에 대해서 4개로 배치를 하고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볼트 연결을 이용해서 시작 평면은 여기고 점은 여기고 막힘 시작 평면은 잘안 보이시죠? 뭐 갖다 대면 쓱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보기 위해서 와이어 프레임 요 부분 하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볼트가 바뀌는지 자 그런데 여기는 카바로 가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자 소켓머리 캡에서 카운터버로 자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임새는 당연히 카운터버니까 소켓머리 볼트 하나만 자, 추가가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볼트가 여기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자, 이 부품에는 구멍이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품에는 카운터 부하가 작성이 됩니다. 스케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숨겨버리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아까 숨겼던 커버 플랜지는 다시 가시성 체크해서 살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핸들과 캡을 있는 요 볼트. 볼트가, 자,
M6mm짜리네, 그죠? M6mm짜리니까 여기는 뭐 어차피 원통의 중심에 구멍을 내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할 필요 없고요. 그냥 볼트 연결을 한 다음에 배치를 점 위가 아닌 동심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형은 막힌 연결 유형으로 가고 시작 평면을 여기로 두고 순환 참조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저기 이거예요. 볼트 연결의 중심으로 쓸 원형 모서리를 선택을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자, 막힘 시작 표면은 캡이 아니라 축이죠. 잘안 잡힌다, 그죠? 아, 이럴 때는 잠깐 빠져나간 다음에 뷰에서 반단면도를 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XY 평면에서 XY 평면에 대해서 자 반단 면도를 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설계 탭에 가서 볼트 연결. 배치는 동심 그리고 유형은 요거. 시작 평면은 여기. 순환 참조는 여기. 그다음에 막힘 시작 평면은 여기. 잘 보니까 확실히 잘 되네요, 그죠? 볼트의 지름 크기는 6mm. 그러면은 자, 조인쇄를 선택합니다. 석햄머리 볼트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스프링 와셔 하나 넣고, 형 와셔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오, 탭도 알아서 같이 쑥쑥 길어지네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탭의 깊이를 수동으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탭이 뚫려있는 판을 리스트에 가셔가지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6mm니까, 뭐, 스레드 깊이는 12로 가고, 구멍은 좀 깊게 뭐 15로 가고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탭이 여기 탭 구멍이 짧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볼트 길이도 같이 짧아져요. 왜냐? 인벤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기 초록색 끝이 볼트거든요. 볼트가 탭보다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아주 편리해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주룩주룩주룩 읽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볼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볼트 연결이 끝났고요. 뷰에서 단면도 정렬을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설계 요소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했었던 멀티바디 방식에서 하지 않았던 베어링과 키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